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정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지역 농업 발전 선도인상을 시상해온 농협이 올해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. 올해는 의왕시장, 화성시장, 양양군수, 영동군수, 부여군수, 무주군수, 영암군수, 영천시장, 창녕군수 등 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소식입니다.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. 살기 좋은 농촌,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농협의 노력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.